네, 아주 중요한 어근이 나왔습니다. vert, verse 어근인데요. 보통 vert라고 하면 동사에 쓰이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꼭 동사에 쓰이는 건 아닙니다. 명사에 쓰이는 것도 있다 보겠지만 동사가 많고 verse가 되면 형용사가 되거나 명사가 되는 그런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가 많다 하는 거고요. vert, verse는 뜻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turn이라고 돼요. turn. 이 vert, verse라는 단어는 turn이란 단어가 갖는 그 무궁무진한 뜻을 잘 머릿속에 새겨보면 vert, verse가 들어가는 모든 단어의 뜻이 다 연상될 수가 있어. 한번 생각해보세요. turn이 뭡니까? turn. 일단 turn이 예를 들면 도는 거지. turn, turn, turn. 그렇죠? 회전하는 것이 되겠죠? 예를 들면 우리가 길을 가다가 모퉁이를 틀어냈어. 뭡니까? 방향을 돌리는 거죠. 돌린다. 회전한다. 또 뒤집는 것도 turn이죠? 뒤집는 거. turn over나 turn upside down. 또는 결국 그걸 내용적으로 본다면 내가 했던 입장을 뒤집는 게 뭐야? 형태를 뒤집는 게 뭐야? 전환이죠, 전환. 그래서 뭔가 회전한다, 돈다, 돌린다, 뒤집는다, 전환한다 이런 식의 복합적인 변화, 장소 이동, 방향의 변화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생각하면 vert와 verse가 들어간다는 전부 연상할 수 있습니다. 접두하고 잘 연결시키는 작업을 지금부터 한번 해봅시다. 맨 앞에 avert가 나왔습니다. avert. 아이 뭐 유명한 단어죠. avert. 자, avert는 맨 앞에는 A의 정체가 밝혀지면 되겠죠? A가 뭐가 탈락한 건데 과연 D가 탈락한 건지 B가 탈락한 건지 이거에 따라서 달라지고 N이 탈락한 걸 수도 있죠? N이 탈락한 거면 without이고 D가 탈락한 거면 to고 B가 탈락한 거면 away off지. 뭐냐 하면 B가 탈락한 거예요. B. 에. away off지. off. away나 off. 분리의 뜻이죠. 분리. 여기서는 away 하면 되겠네요. 그럼 여기서 away하고 vert를 합치면 뭐가 돼요? turn away가 되죠. turn away. turn away 뭐 하는 겁니까? 눈을 turn away one side 그러면 어떤 사람이 눈을 돌리는 거죠. 멀리 이렇게 보고 있다가 turn away 딴 쪽으로 돌리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어떤 뭐 돌리다. 그렇죠? 눈과 뭐 시야를 돌리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피하다. 눈 얼굴 돌리다. 이게 avert가 되겠습니다. Avert one's eyes. 뭐 이렇게 쓰죠? 누구누구의 눈을 돌린다. Turn away. 자, 그래서 눈길을 가던 것을 방향을 싹 먼 곳으로 보는 look away도 아시죠? Look away. 네, 눈길을 돌리다. 그 away의 느낌을 그렇게 눈길과 관계해서 보면 눈길을 돌린다. 피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밑에 averse라는 형용사가 더 많이 쓰이는데요. Averse가 나왔습니다. Averse. Averse. Averse는 형용사입니다. 이건 동사고요. 이건 형용사입니다. 자, 이게 눈길을 돌리거나 회피하는 거래요. 그럼 내가 마음에 드는 대상을 봤을 때는 계속 보고 싶잖아. 근데 꼴보기 싫은 새끼가 있으면 보기 싫지 눈길을 돌리게 되죠. 그죠? 나서 싫어하는 싫어하는. 싫어한다는 건 결국 그것이 사람이 아니고 어떤 일이라면 그 일에 집중하지 않고 그 일에서 눈길을 돌리는 것은 그 일을 하기를 꺼려한다는 뜻도 되겠죠. 그죠? 따라서 아주 싫어한다는 뜻이에요. Strongly disliking. Strongly disliking. 아주 싫어하는. 또는 혐오하는 그런 뜻도 되겠죠? 따라서 꺼려하는. Reluctant. 이런 의미로까지 발전을 합니다. Reluctant란 단어는 앞에 비동사가 올 때 be reluctant 뭐죠? 그렇죠. be reluctant to죠. 마찬가지로 averse도 be averse to의 형태로 쓰이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뭐뭐를 싫어하다, 뭐뭐를 꺼려하다. 꼭 좀 기억하세요. avert는 동사, averse는 형용사, be averse to, be reluctant to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했습니다. averse, avert에서는 이 A가 A, B에서 B가 탈락한 것을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네요. 그 밑에 있는 건 뭡니까? 그 밑에 있는 건 adverse입니다. adverse. adverse가 averse보다 더 많이 쓰죠? and. adverse. 자, 우리 add는 우리 잘 알다시피 to의 뜻입니다. to. to. 그럼 이게 turn to의 의미인데요. turn to. 영어에서 turn to라는 수거는 원래 의지하다. 누구누구에게 기대하다. 이런 의미로 많이 쓰죠? 그 사람에게 이게 눈을 돌리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요 어금만 갖고는 뜻을 잡기가 좀 어려워. 이렇게 생각하세요. 두 명이 서로 turn to 하는 거야. 나도 저쪽을 향하고 저 새끼도 나를 향해. 쫙 마치 복싱 경기를 하기 전에 서로의 상대방이 서로를 쫙 이렇게 향해서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따라서 여기서는 to의 의미보다는 오히려 against의 느낌이 강해요. 따라서 turn against의 느낌으로 잡아줘야겠어요.
두 명이 서로를 향해서 서로 노려보고 있는 상황이니 서로 적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겠어요. adverse, averse와 비슷하게 했죠? 둘 다 형용사입니다. 따라서 적대하는 또는 불리한 이런 뜻이 되죠. 적대하는, 불리한. 그죠? 그럼 unfavorable. 불리한, unfavorable. 또는 뭐 opposed, 적대하는 이런 정도의 의미로 굉장히 많이 씁니다. adverse. adverse도 to하고 친해서 be adverse to 이렇게 쓰이긴 합니다. adverse에서 파생 단어 두 개 나오죠. 하나는 adversary가 있고요. adversity가 있죠. ity는 accent가 바로 앞에 오니까 adversary 이렇게 되고요. 얘는 원래 accent가 앞에 있으니까 adversary가 됩니다. 그렇게 써있죠. adversary, adversity. adversary를 쓰게 되면 적대하는 사람, 적대하는 상대방을 말해요. 즉, enemy죠. enemy. opponent. adversity 그러면 나에게 적대하는, 나에게 불리한 환경 또는 사물을 말해. 그러니까 뭡니까? 역경이지, 역경. 에이, adversity. 그래서 adversity를 기억할 때는 어떤 두 개의 사물이 서로 마주보면서 으르렁거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적대, 호스트죠, 호스트. 호스트의 느낌을 잡아주고 거기로부터 호스틀되어 있는 사람, adversary. 호스틀되어 있는 대상, 나에게 거역하는, 내 흐름을 거역하는 대상, 역경. 이렇게 꼭 좀 기억해야 됩니다. 굉장히 많이 나온다니까 반드시 머릿속에 담아놔요. 예. adverse와 adversary, adversity 다 했습니다. 자, 우리가 말이죠. 아까 복싱 경기 얘기도 했는데요. 이걸 같이 외워두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A하고 B가 복싱을 하거나 레슬링을 할 때 이게 광고 포스터라고 봅시다. 그럼 A와 B가 서로 대결한다 그럴 때 중간에 이렇게 써 있는 거 본 적 있죠? VS, 점. 점이라는 것은 약칭이라는 거 아니야? 뭐의 약칭감이 이게? versus 약칭, versus. versus, 요게 verse라는 바로 어근이 들어가 있죠. 요때 이 versus하고 adverse를 같이 기억해놓으면 adverse 외우는데 도움이 될 거야. 이게 뭐야? 대지. 김찬이 대 정지일. 뭐 이렇게. 김찬이 대 무슨 뭐, 그죠? 김찬호. 이런 식으로. 서로 상대 적대하는. 얘네 둘이 무슨 관계야? adversary 관계잖아. 이렇게 외우는 거지. versus의 양쪽에 있는 놈은 adversary 관계. adverse한 관계야. 그러면 어근 verse를 통해서 한꺼번에 쪼르륵 외우는 거지. 알겠죠? 요거를 머릿속에서 꼭 연상해 주세요. 자, 그렇게 됐고. 짜짜짜짜짜, 잔잔잔. 됐고요. 그 다음에, traverse가 나왔습니다. traverse. traverse. tra가 나왔고요. verse가 있습니다. traverse. 요 traverse는 말이죠. 다음 페이지, 다다음 페이지 보시면 217페이지에 transverse가 있어요. transverse. 이거 같이 외웁시다. transverse. 같이 외우셨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 예, 네, 똑같은 어원입니다. 여기서 trans라는 걸 우리가 잘 했죠. transform이나 transport 할 때 여러분 나왔죠? 예, 네, across. 가로질러 간다는 뜻이죠? 요 tran은 ns가 탈락한 거니까 이놈과 이놈은 어원이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어원이고 어떤 차이가 있냐? traverse는 동사 또는 명사로 쓰이고 transport는 형용사로 쓰이고 그거밖에 없어요. 여기가 턴이니까 턴은 여기서 방향전환이라고 본다면 어떤 곳을 가로지르게끔 방향전환한 거지. 따라서 동사로 가로지른다, 횡단한다, 횡단로, 횡단면. 요거는 가로지르는 그렇게 하면 되겠죠. 따라서 traverse 여기 나온 것은 뒤에 있는 transverse와 같이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단어가 약간 어렵습니다. 수능만 대비하시는 분들은 좀 안 해도 되지 않을까. 확실하게 얘기하긴 어렵지만 안 해도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단어는 수능에서 꼭 해야 되는 단어죠. 근데 다 알죠, 뜻을? advertisement. advertisement. 아, 그러고 보니까 advertise, 명사형 advertisement도 중간에 어근이 분명히 볼트네. 허허. AD 또 나왔죠? AD는 뭐 아까도 했지만 to. 뭐 또는 toward의 뜻이죠. to나 toward. 자, 그러면 이거 뭡니까? turn toward라는 뜻이에요. 이때 turn의 의미는 어떤 사람의 관심을 말합니다. 관심. 여기는 물리적으로 뭔가 방향을 바꾸는, 그죠? 간다는 느낌이죠. 그죠? 요거는 뭡니까? 어떤 관심을 어딘가를 향해로 돌린다는 거야. 관심을 향해, 어떤 거에 관심을 향하게 돌리려면, 관심을 향해서 돌리는 것 자체가 뭐야? 그게 주목이죠. 주목. notice. 원래 advertising은 라틴어에서 처음에, 또는 고대 프랑스에서 쓸 때는 원래 경고란 뜻이었대요. 경고도 어떤 걸 향해서 어떤 사람의 관심을 돌리게 하는 게 경고지.
그러니까 경고의 의미로 쓰이다가 경고는 결국 내가 하는 말에 어떤 사태에 주목할 것을 얘기하는 의미가 됐다가 이게 18세기에 들어오면서 어떤 사람의 관심을 돌리게끔 어떤 정보를 주는 그러한 상업적 행동을 의미하게 돼서 지금처럼 광고 선전의 의미로 발전했죠. 자, advertisement는 그냥 광고라고 기억하면 되겠지만 어원적으로 추적해 본다면 아, 관심을 그쪽으로 쏠리게 하는 상업적 행위구나. 쉽게 그 어근과 단어의 관계를 추론할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 advertise와 advertisement까지 했습니다. 준말은 ad가 되겠죠. ad의 관계에서 시험에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만 써보면 classified란 말 보이죠? classified. 자, classified ad란 표현이 있죠. ad를 보통 생략하기 조차 하죠. classified는 classify에서 왔으니까 원래 분류된인데요. 분류된 광고인데 뒤를 떼버리면 분류된만 남는데 classified만 써도 classified ad의 뜻입니다. 분류 광고죠. 분류 광고. 우리나라 무슨 가로수라든가 교차로 같이 그렇죠? 어떤 주요 항목별로 한 페이지가 분류되어 있는 거 있죠. 어떤 페이지는 부동산, 어떤 페이지는 무슨 직장 구함, 어떤 거는 뭐 사람 찾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거는 뭐 애인 구함 이렇게 되는 거, 이런 걸 classified as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classified as가 따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요. 미국 같은 데는 신문에 classified as 광고란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광고를 실으면 그 지역판에 나오게 돼 있죠. 네, 그래서 classified as고요. 그 다음에 revert 나왔습니다. revert. 여기 가볼까요? revert. revert. 여기서 re의 뜻은 뭘까요? back입니다. back. back. 그럼 무슨 뜻이야? turn back이지 뭐. turn back. turn back. turn이 방향전환이지? 이렇게 가던 걸 turn back. 그죠? 그림을 그려볼게. 요거지, 요거. 요거. 아하. 여기로 가던 놈을 돌아와! 이렇게 가던 흐름을 돌아와! 그죠? 이렇게 전진하던 일을 되돌아와! 이렇게 뭐지? 따라서 되돌리다. 본 상태로 되돌리다. 옆에 역시 비수능이랬어요. 비수능. 선생님, 비수능적인 단어는 왜 배워요? 아, revert를 하려는 게 아니고 그거와 같은 어원인 reverse를 하려고 했던 거지. reverse. reverse가 뭘까요? 자, 요거 뭐야? 우리 옛날에 카세트 플레이어나 이런 데 보면 요렇게 표시돼 있으면 옛날에 기억이 아마 모르실 거야. 카세트를 안 들어봐서. 요새도 mp3 플레이어도 그렇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원래 카세트는 말이죠. 원래 테이프를 꽂았다가 여기까지 다 듣죠. 그럼 뒤집어서 턴 업사이드에서 다시 집어넣어야지 그 뒷면을 듣게 돼 있었어요. 근데 지금으로부터 여러분들 잘 모르겠지만 20년 전쯤에 오토 리버스 기능이라는 게 처음 생긴 거야. 하, 이 혁신적인 기술이었던 거야. 오토 리버스 기능은 뭔가 하면 카세트 리코더에 대해 카세트를 딱 집어넣었잖아. 그럼 이쪽까지 다 돌아갔어. 다 돌아갔으면 이게 자동으로 거꾸로 돌아가는 거야. 이거는 어떤 사람이 처음에 생각한 건데 예를 들면 너희들 그 카세트 리코더는 요 카세트 요에 뭡니까? 요거 뭐야? 그치? 필름을 읽는 헤드 부분이 있어요. 은색으로 된 헤드 부분. 요 은색 헤드 부분이 요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요게 두 부분이 있는 거지. 요쪽으로 돌아갈 땐 여기가 있고 요쪽으로 이렇게 있고 이렇게 하는 방법을 통해서 테이프를 돌리지 않아도 앞면 뒷면을 계속 들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개발됐어요. 그때 그걸 오토 리버스 기능이라고 했어. 무슨 뜻이야? 자동으로 거꾸로 돌아간다고. 그래서 거기 오토 리버스 기능이 있는 카세트 플레이어에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었어. 리버스란 단어 자체에 갖고 있는 그림을 잘 그려놓은 거지. 테이프가 가다가 돌아간다 이거야. 오토 리버스 기능을 끄면 거기 어떻게 표시가 되냐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아하, 알겠지? 요새도 말이죠. 우리가 알송 같은 그런 mp3 들은 플레이어 보면 이렇게 해서 이게 끊어져 있으면 한번 듣고 끝나는 거고, 그치?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해서 루프 걸려 있으면 계속 듣는 거 아니야? 몰라? 아이씨, 어쨌건 간에 에이씨. 어떤 해설자가 이렇게 에이씨 이랬다가 이제 해설 못하게 됐죠. 레슬링 선수인데. 자, 어쨌건 간에 리버스란 건 그렇게 이렇게 거꾸로 돌아가는 뜻이야. 즉, 역의, 거꾸로 돌아가는 그런 뜻이죠. 형용사로만 쓰이는 게 아니고 명사, 동사로도 많이 쓰니까 어쨌건 역만 기억하면 돼. 역. 알겠죠? revert란 단어는 몰라도 되지만 reverse란 단어는 꼭 알아야 된다는 점. 요 점을 얘기하려고 revert하고 같이 둔 겁니다. 그 다음 단어는 divert와 diverse 다 알아야 돼요. 자, divert. 자, divert 나왔죠? divert. divert. 여기 divert에서 die는 D-I-S-S가 타락한 겁니다. D-I-S. 자, D-I-S 무슨 뜻이었죠? away라든가. 그렇죠? aside, off, 뭐 그런 뜻이죠? 뭐 in different direction, 여러 가지 뜻이 있었죠.
그래서 이거는 turn away, turn aside라고 해요. turn aside. 좀 다르게 표현하면 turn out of the way. 자, aside란 건 옆으로, 뭐, 옆으로 제낀다는 얘기죠. 이렇게 잘 걸어가고 있어. 거기서 삐딱선 타는 게 turn aside야. 삐딱선, 그렇죠? 그럼 예를 들면 내가 걸어가고 있는 길이 여러 가지인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면 열심히 영어 공부를 하고 있어. 야, 찬이야, 오락하자, 삐딱선. 이게 다이볼트야. 에. 지가 가고 있던 길이 웨인데 그 길에서 벗어나게끔 옆으로 빠져나가게끔 어사이드하게끔 돈다 이거야. 그죠? 다이볼트 뭡니까? 에. 어떤 거에 관심을 돌리다. 어떤 거에서 옆길로 샌다. 그 뜻이겠죠. 그래서 다이볼트. 다른 곳으로 돌린다, 전환한다. 다이버트 다음에 목적어, 어텐션이 많이 나와요. 다이버트 his attention to, 다이버트 his attention from, 어디로부터 그의 관심을 돌려서 딴 거로 관심을 향하게 하는 거죠. 삐딱선. 외울 수 있겠죠? 삐딱선. 에이. 요거에 명사형 전에, 형용사형 나와 있네요? 예, 형용사형 먼저. 명사형부터 먼저 할게요. 명사형이 다이버전이에요. 다이버전이 전환, 기분전환, 그렇지. 전환, 기분전환. 관심 돌리기. 요럴 수 있겠죠? 다이볼트, 다이볼전. 예. 뭔가 열심히 공부하는 것으로부터 이렇게 삐딱선 타면 나쁜 거지만, 너무너무 힘들 일이 계속되고 있는데 삐딱선 타면 기분 좀 전환하는 거지. 그죠? 그것이 어디서 삐딱선을 타냐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다이볼트와 다이볼전이, 다이볼전은 책에 안 나왔죠? 먼저 해주고 나서 다이벌스라는 게 좋지. 다이벌스 무슨 뜻? 다양한이죠? 맨날 영어 공부만 하면 사람이 단조롭잖아. 영어 공부하다가 수학으로 좀 삐딱선 탔다가 국어로도 좀 삐딱선을 탔다가 자꾸 삐딱선을 타줘야 생활이 다양해지죠. 그래서 다이버스가 다양한이라는 뜻이 생긴 거야. 내가 꾸민 얘기 아니야. 진짜 그렇게 생긴 거야. 예. 다이버트가 기존에 하던 웨이로부터 관심을 다른 방향으로 돌린다 치면 여러 가지 방향으로 돌려진 것은 다양할 것이다. 다이버스 various의 뜻이 됩니다. 됐죠? 여기까지가 다이버트, 다이버스, 다이버진은 아주 중요한 단어였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이혼하는 건 뭐라 그러죠? 디볼스라고 하죠, 디볼스. 이것도 이거하고 어근이 똑같아요. 이 볼스가 모양이 바뀐 거지만 결국 원래 가고 있던 결혼의 길에서 옆길로 샌다 이런 의미에서 이혼이에요. 분리되는 거죠. 자, 다이볼스도 같은 어족에 속한다는 것들 알면 상당히 그참 재밌기도 하고 좀 씁쓸하기도 하네요. 자, 여기 됐고. 자, 다이버트 밑에 뭐 있냐? 아주 많이 쓰이는 convert가 나왔죠. convert. convert 나왔네요. convert. 여기서 con은 강조의 의미입니다. 별 의미 없어요. 강조. 여기서 convert의 의미는 turn. 전환의 의미죠. 전환. 전환. convert. 전환시키다, 전환하다, 바꾸다 이런 얘기죠. 원래 convert라는 단어는 원래는 종교적 의미로 쓰던 거예요. 우리가 이 강의를 하면서 원래 종교적 의미로 쓰던 나라가 굉장히 많았다는 걸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중세는 기독교의 시대였으니까. 영어가 주요 자기 단어를 형성하게 된 것은 라틴어 프랑스어의 영향을 받은 10세기, 9세기, 10세기 이후거든요. 그죠? 따라서 중세 때 많이 생겼기 때문에 그게 원래 종교적 의미였던 경우가 많습니다. 종교적으로 전환하는 게 뭐야? 내가 유태교를 믿었어. 기독교로 전환했어. 그거 뭐라 그래? 그치, 개종이지, 개진. 개종. 종교적인 개종. 또는 어떤 신념에 대한 바꿈. 원래는 종교적 의미니까 종교적으로 갖고 있던 강한 신념을 바꾸는 거. 이런 것들 전부 convert라고 하겠죠. 지금도 이런 의미로 쓰입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원래 이런 의미로 쓰이다가 지금은 좀 더 일반적인 의미로 쓰이게 됐지만 원래의 의미도 사라지지 않고 있는 그런 단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convert 됐습니다. 자, convert에서 파생된 형용사형은 converse. 예, 전환하는 거니까 converse가 역시 전환된 역의, 그렇죠? 역의, reverse하고 비슷한 뜻이 되죠. converse가 convert의 형용사형일 때는 이 전환의 뜻이니까 역의, 거꾸로의 이런 뜻이 되는데 거기 밑에 동사 뜻으로 뭐가 돼 있어? 대화하다는 뜻이 있죠? 요건 뭐야? 아, 명사 conversation의 동사구나. 예, 네, 여기서 con은 together의 느낌이 강하죠? 서로서로 turn, 주고받고 하는 거죠. 일로 갔다가 대화가 다시 일로 갔다가, 그렇죠? 일로 갔다가 일로 갔다가 하는 거죠. 예. conversation을 명사로 하는 것의 동사는 동사 converse고 동사 convert의 형용사형은 converse니까 converse는 여기서 온게 있고 이거하고 관계된 거 두 가지가 있네.
또 your convert, converse의 명사형은 책에 나와 있죠? conversion이네. 그래서 conversion하고 conversation하고 어원이 같은 거니까 잘 구별하는 거지. 다시 정리해보자. conversion은 동사 convert, 형용사 converse의 명사형이고 conversation은 동사 converse의 명사형이에요. 그렇게 잘 개통 화살표로 해놓고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어려웠지만 매우 중요한 단어죠. 우리 말이죠. 많은 학생들이 지금은 이제 운전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지만 나중에 운전하게 되면 몰고 싶은 차를 대봐라 그러면 보통 오픈카를 몰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죠. 저는 우리나라 예, 특히 뭐 강남 같은 데서 그 면으로 득실거리는 그 거리를 오픈카를 타고 가는 사람들 보면 좀 슬프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불쌍해. 뒷다리는 1억이 넘는 차를 끌고서 옆에 탁 멋진 아가씨를 태우고 쫙 가는데 앞에 그 매연을 내뿜는 버스가 매연을 빡빡 붓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매연을 막 들이마시면서 자기를 폼난다고 집에 가면서 아마 코를 풀면 말이야 코가 새까맣걸? 저 얼굴 새까맣고 그런 건 저기 뭐죠? 저건 말이지 해변가 최소한 이제 제주도 해변도로 이런 데서 타는 거지 무슨 강남 내거리에서 무슨 고소... 아, 나 정말 이상한 놈들이야, 그런 놈들. 어쨌든 간에 나는 그런 생각이 없지만 뭐 젊었을 때 그 기분으로 타는 거지. 근데 오픈카는 뭐지? 콩글리시야, 콩글리시. 오픈카를 영어로 뭐라 할까? 그렇습니다. convertible. T 발음이 약화됩니다. R과 모음새에서 convertible이 아니고 convertible. convertible. convertible 뭐야? 자동차의 윗뚜껑을 개조할 수 있는, 전환할 수 있는 자동차라서 convertible. 발음하면 convertible. 알겠죠? 네, 그래서 그거 기억하면 convert가 외우기 편할 것 같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controvert 나왔습니다. controvert, controvert, controvert. control, control은 말이죠. 어, 이게 노란색이 됐냐? 네. controvert. control은 비슷하게, 같은 접도가 있는데 counter입니다. counter와 control과 같은 거야. counter 펀치 아시죠? 저놈이 오늘 복싱 얘기가 많이 나오네. 펀치가 날아올 때 그 펀치를 피하면서 딱 때리고 이게 카운터 펀치죠. 예, 맞선다는 얘기야. 맞선다. 그럼 결국 뭐야? turn against죠? 예, 그럼 뭡니까? 대립한다의 의미죠. 그러면 여기까지만 보면 adverse하고 접두어 어원의 편차이 없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뜻이 파생된 단어의 경우에는 여기 좀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죠? 대립하는데 어떻게 대립하는 거냐? 반박한다. 반박한다. 또는 어떤 사람의 논리를 부정한다. 이런 의미에서 controvert입니다. 이것도 비순응이라고 써놨어요. 선생님 오늘은 좀 비순응이 많네요. 그럼 왜 했느냐. 요거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너무너무 순응에 많이 나오는 단어 두 단어를 하려고 했지. 고민 나오죠? controversy, controversial. 아, 이게 아주 순응적이죠. 에이. 이건 안 나와요. 이건 존댓말이 나와요. controversy 뭡니까? 서로서로가 서로의 논리를 막 부정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야. controversy 뭡니까? 논쟁. 요거는 논쟁적인. controversy, controversial. C-S-I-A-L이라서 발음이 셜이 됩니다. 그래서 controversy와 controversial. 매우 중요한 단어니까 반드시 암기해 주셔야겠어요. 됐죠? 예, 네, 그래서 중요한 밑에 있는 단어 두 개를 보기 위해서, revert하고 controvert는 희생된 단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수능 이상을 대비하려면 반드시 외우셔야겠어요. 자, 그 다음에 invert 나왔습니다. invert, 자, invert, invert, 자, invert. 자, invert에서 in은 보통 in 또는 on의 뜻이라고 하나 우리가 이 단어의 뜻을 할 때는 별 의미가, 별 효과가 없어요. 그냥 turn이야, turn. 이것도 turn의 뜻이 회전이나 도는 거나 전환이 아니고 뒤집는다의 의미의 turn이야. 뒤집는다의 의미의 turn을 좀 더 느낌을 강화하려면 뒤에 부사를 하나 쓰면 되겠죠? turn upside down. 뒤집는다. invert가 뒤집는다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inverse 하게 되면 역시 뒤집혀진 거니까 역시 역입니다. 역이 굉장히 많은 거죠. 역. 예, inverse 나왔죠? converse 나왔죠? reverse 나왔죠? 비슷한 거예요. reverse, converse, inverse. 역이 세 번 나왔으니까 이 inverse, converse, reverse. 여기서 볼까요? inverse, converse, reverse, 요 세 개를 볼 때는 우리는 뭘 기억해야 돼? 이때 verse가 뒤집히는 거라는 거. 그래서 역이라는 거. 요걸 기억하면 세 개를 한꺼번에 외우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됐죠? 그래서 inverse 했고요. 그 다음.
그 밑에 있는 단어는 extrovert와 introvert가 되네요. extrovert와 introvert. 먼저 extrovert. extrovert. 그 다음에 introvert. 이렇게 해서 vert가 됐죠. extro는 벌써 x에서 온 게 보이죠? 그래서 바깥 방향으로 outward라는 뜻이고요. 이거는 in이 붙었으니까 inward죠. 어떤 사람의 태도, 어떤 사람의 어떤 그 사람의 성향, 예. 그 사람의 성격 이런 것이 바깥으로 turn 되어 있는 사람이고, 이거는 안쪽으로 turn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turn이라는 것은 방향을 의미하는 turn이죠. turn이 갖고 있는 그런 함축적인 의미가 어떤 경우에는 방향, 어떤 거에는 회전, 어떤 거에는 뒤집히는 거, 어떤 거에는 전환을 쓰이고 있죠. 그런 것들을 그 단어와 연관시켜서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방향이 자신의 태도, 성향, 성격이 바깥으로 향하는 사람이야. 그럼 뭐라 그래? 바깥, 방향, 향자 어떻게 쓰죠? 요렇게 쓰나요? 비슷한데, 요거 쓰나? 아이, 자신이 없네. 왜 또 쓴 거야? 외향적. 뭔가 간자체 같은 느낌입니다. 어쨌건. 외향적. 아, 이거는 완전히 한자와 똑같네. 외, turn, 형, 외향. 요거는 내향적은 없지. 아, 죄송하기도. 내성적. 외향적인 사람, 내성적인 사람. 사람을 가리킵니다. 요건 동사가 아니에요. ED가 붙게 되면 그러한 상태의 형용사를 가리켜요. extroverted 외향적인, introverted 내성적인. 조금 어려운 단어지만 알아두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transverse는 했죠? 네, 마지막에 unive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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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iverse는 우주죠, 우주. 우주는 어떻게 된 거냐? 요 앞에 있는 uni. uni는 하나를 뜻하죠. 그래서 요것의 어근적인 뜻은 하나로 전환한다는 뜻이야. 하나가 된다. 잡다하게 흩어져 있는 걸 하나로 모았어. 그러면 그 하나로 모아진 게 뭡니까? 결국 전체를 의미하게 되죠. 전체. 그래서 전체란 의미로부터 전체 세상이란 의미로까지 발전하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주. 그래서 얘가 우주의 뜻이 된 거죠. 전체 세상이 우주니까. 유니버스가 됐죠. 여기서 파생된 단어가 책에는 없습니다만 유니버설이죠. 유니버설. 우주는 만물의 전체이므로 어디에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이런 의미가 되겠죠. 유니버설. 그래서 유니버스에서 유니버설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굉장히 많은 단어를 봤는데요. 전반적으로 턴의 느낌이 강하게 배어있다는 걸 알 수 있고 그 단어 속에 쓰인 턴의 뜻이 주로 어떤 의미에서 쓰인 건지 잘 잡아주시면 충분히 외울 수 있는 좋은 공부 재료가 되는 어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215페이지부터 보기 전에 제가 최근에 이제 수강 후기 여러분들이 써놓은 거 봤더니 어떤 학생들이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캐나마 보케블리를 공부는 해야겠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런 사람인데 아, 이 속성 코스를 어떤 학생이 댓글로 써놨더라고요. 저는 그런 생각은 못 해봤어요. 왜? 그런 생각을 했다면 제가 이렇게 강의 안 했겠죠. 속성 코스로 그 사람이 제안한 학생은 진짜 시간이 부족하다? 그러면 예문을 그냥 통과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아, 예문을 제끼고 앞강의, 단어의 설명 강의만 듣는 거야. 아, 그러면 총 50강이라고 해도 20몇 강이 끝낼 수가 있죠. 시간으로 보면. 그 학생 대단한 학생이야. 제가 시간이 넉넉한 학생한테는 그렇게 권하지 않아요. 수능이 예를 들면 50을 남았다. 60을 남았다. 이럴 때 아 뭔가 좀 정리하고 싶은데 이럴 때는 앞부분의 어휘 쪽만 속성 코스로 보고 나중에 시간 남았을 때 예문은 다시 체크하면서 공부해도 되는 거 아닌가. 이런 학생이 어떻게 써놓은 수강 후기 댓글을 갖고 여러분에게 하나의 조언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문 꽤 많겠죠? 28개 예문이네요. 우후. 자, 28개. 1번. 이거 아니죠? 다음 거죠? 네. 이거다. 네. 이것도 했는데. 이거다. 예. vert하고 verse, turn, 돌다, 돌리다, 전환하다. It may already be too late. 이미 너무 늦은 것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disaster, 재앙이죠. 또 다른 재앙을 avert, 피하기에는, 예. turn away 하기에는 이미 너무 늦은 건지도 모르겠다. disaster는 형용사형이 disastrous죠. disastrous. OUS가 붙을 때 E가 탈락합니다. they, 버분 원숭이입니다. 버분 원숭이는 also enjoy insects. are not averse to. 아까 했죠? be averse to. 꺼려하지 않는다. good piece of meat now and then. now and then. 가끔은
고기를 많이 먹는 것도 꺼려하지 않는다. 막 먹습니다. When something seemingly adverse happens. 자, adverse가 어떻게 쓰인 거예요? 예, something을 뒤에서 꾸며주는 거죠. 외견적으로, 외견상으로 뭔가 적대적인, 나에게 적대적인, 즉 우호적이지 않은, 나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이 발생하면 나는 오히려 그것을 기회로 본다. 위기는 곧 뭐다? 기회다. 이런 얘기죠. 위기는 기회다. 영어에서 chance란 말이 있죠. chance란 단어 뜻을 찾아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제일 먼저 기회가 되어 있죠. 그 밑에 3번 정도 가면 risk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국말과 영어가 똑같죠. 기회는 곧 위기거든. 그렇죠. 나에게 주어진 기회를 슬기롭고 열심히 넘어가면 그게 좋은 건데 그걸 못 넘어가면 그게 바로 자기 가장 위기 상황 아니에요? 거꾸로 보면 위기가 기회일 수도 있죠. 예, 그래서 영어에서 take a chance 그러면 위험스럽지만 한번 해봐 이런 뜻이거든요. take a chance. 위험이 뒤따르지만 아이 뭐 까짓 걸 한번 해보는 거지. take a chance. 예, chance가 그런 뜻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there are organizations. 어떤 조직체들이 있냐? need an adversary. 적이 필요한 조직이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조직들은 대중을 원합니다. 대중이 뭐 하길 원해요? believe, 믿어주기를 원하는데 this adversary is dangerous. 이러한 적이 위험하다는 걸 믿기를 원한다. 그렇죠? 자, 5번. some heroes shine. 어떤 영웅들은 빛나는데 영웅들이 이럴 때 빛나야겠죠? In the face of 뭐뭐에 직면하여 큰 역경을 맞이했을 때 영웅들은 빛난답니다. 그래야 영웅이지. Performing amazing deeds. 놀라운 업적들을 수행하는데 difficult situation에서. We traverse the world. Traverse는 동사, transverse는 형사라고 했지. 우리는 세상을 횡단합니다. 행복을 in search of 뭐뭐를 찾아서. Searching이 되겠죠. Searching. 예문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착착 나가볼게요. 다음에 7번. They will attract public attention. 그들은 대중의 관심을 끌 것이다. 그리고 제품을 보여줄 것이다. 뭐 하기 위해서? 투부정사 하기 위해서. 광고 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광고됩니까? In a good light. In a good light. 그러면 여기는 잘 보이는 곳에 이렇게 의역해볼까요? 잘 보이는 곳에. 빛을 잘 받는 거니까. 잘 보이는 곳에 광고되도록 전시하는 거. 이 사람들이 데이의 기능이다. 아트 디자이너겠죠, 아마? 자, 8번. Many people read local newspapers. 지역 신문들을 읽는데 특히 for the advertisement. 어떤 광고를 위해서? 지역 제품과 비즈니스의 광고를 위해서. 우리나라는 세상이, 우리나라는 나라가 좁으니까 지역지가 거의 사실 생존하기가 어렵죠. 지역지는 좀 진짜 지역에만 무슨 고유한 뉴스라는 게 도대체 얼마나 돼? 그죠? 우리나라는 보통 뉴스가 아니라 전국 뉴스지, 그렇지. 그리고 전국에 다 관심이고. 근데 우리나라, 한국의 크기 자체가 무슨 캘리포니아보다 작으니까요. 근데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주 하나 크기가 우리나라보다 더 큰 경우가 많으니까. 그죠? 진짜 지역지라는 게 많죠. 신문이 전국지가 오히려 적고 지역지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지가 그 지역의 뉴스를 심층적으로 보도하고 지역의 뉴스, 지역의 기후, 지역의 날씨, 지역의 사건, 또 지역의 아까 얘기했지, classified ads. 아, 내가 캘리포니아에 사는데 저쪽 오하이오에 있는 어떤 회사로부터 주문을 하죠? 3주도 더 걸려요. 한 달도 걸리고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보가 뭐 의미가 있어? 의미가 없는 거지. 캘리포니아에서 영업하는 놈에 관한 광고가 나야 그걸 사는 것이 의미 있고 그 정보가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지역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때 이 지역이라는 개념은 우리 한국보다 크다는 거. 그거를 항상 잊지 마세요. 9번. After a few days, 며칠 후에 everything reverted to normal. 넘어가고요. Whether in a game, game이건, battlefield건, 전장이건 간에 sudden voicing of belief. 아, voicing,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거죠. 갑자기 믿음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면 reverse the tide. 아, 멋있는 말입니다. 타이드가 뭡니까? 밀물 썰물이죠. 밀물이 밀려오고 있는 것을 역전시켜 썰물로 만들 수도 있고요. 썰물인 것을 밀물로 바꿀 수도 있죠. 보통 썰물이 나쁜 거잖아요. 친구도 빠져나가고 동생도 빠져나가고 가족도 빠져나가고 돈도 빠져나가고 그죠? 애인도 빠져나가고 이게 썰물 아니야? 썰물인 타이드를 역전시켜서 밀물로 만드는 거야. 뭐? 믿음의 목소리가 마음속에서 울려 퍼지면. 여기서는 reverse가 동사로 쓰인 경우예요. 네, reverse는 동사로도 쓰이죠.
11번, the farmers illegally diverted water to save their crops. 예, 그 농부들이 또는 농장주들이 물을 divert, 예, 방향을 바꿔버린 거지. 예, 방향을 돌려버린 거지. 불법적으로 물꼬를 틀었어. 왜? 자기 농작물을 지키기 위해서. 물이 흘러가고 있는 물꼬를 틀어갖고 감식인가 보죠. There are good reasons. 충분한 이유가 있는데요. To keep marine fish in the home aquarium. Aquarium 수족관이죠. 예, 아쿠아가 붙으면 전부 물이죠. 서울에 오면 말이죠. 서울에 강남구 삼성동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큰 수족관이 있습니다. 코엑스 어쿠아리움이라고 그러죠. 뭐 다른 도시들도 있습니다만 코엑스 어쿠아리움 가면 큰 상어가 있어요. 상어가 이렇게 위로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거 좀 볼만합니다. 예, 나중에 혹시 오시면 예, 좀 비싸요. 그런데 돈이 혹시 내주실 분이 있으면 가서 한번 꼭 보세요. 예. 집 수족관에 수중 물고기를 기르는 것은 충분한 이유가 있다. 왜? 매우 다양한 모습이죠. 아름다운 색깔이죠. 그들의 생태와 그들의 행동이 끊임없이 fascinating, 매혹적이기 때문에 아주 정서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물고기뿐이겠어요. 보통 애가 있거나 노인이 혼자 살거나 그런 경우에는 애완견이나 애완고양이 같은 걸 기르면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그러죠. 심리적으로. 그들의 역동적인 다양한 어떤 animated being, 그렇죠? 살아있는 존재하고의 그 교류가 굉장히 심리적인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거죠. 13번, the two captains of the luxurious. luxurious는 명사 luxury에서 왔죠? luxury는 사치야. 요때는 발음이 크스야, 크스. luxury. 얘는 발음이 그즈야. luxury, luxurious. luxury, luxurious. 사치스러움이죠? 사치스럽고 gigantic. 아주 거대한 passenger ships. 여객선이죠? 아주 초호화판 거대 여객선의 두 명의 선장들. The British Ocean Liner, 두 개의 오션 라이너. 라이너도 보통 전기 여객선에 많이 써요. 라인이 항로를 의미하죠. 그 항로를 다니는 전기선을 라이너라고 합니다. 영국의 전기 여객선인 카마니아와 독일 라이너인 캡트라팔가 이 두 개의 선장이 둘 다 어떤 지시를 받았다? Convert their vessel, 되죠? 그들의 배를 전환시켜라. 뭐로 전환시켜요? into 어떤 것으로? 무장한 상선. 무장한 상선으로 변경시키라는 지시를 받았다. 예. 보통 2차 세계전, 1차 세계전 때 극력 아주 그냥 전면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한가롭게 상선이 돌아다니면서 물건 운송할 상황이 아니죠. 그래서 겉으로는 상선으로 꾸며졌지만 사실은 무장을 한 상태에서 어떤 유사시에는 반드시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그런 무장 상선으로 바뀐 거죠. 또한 상대방을 고립시키기 위해서, 예를 들면 독일 같은 경우는 영국을 고립시키기 위해서 영국으로다가는 모든 상선들을 공격했겠지. 따라서 상선들이 자기를 방어해야 될 필요성도 있었겠죠. 그래서 상선이 무장 상선으로 변경되게 되었다. 그야말로 개조네, 개조. 예, 컨버트죠. I never desire to converse with the man. 나는 어떤 사람과 대화하고 싶지 않대요. 왜요? Who has written more than he has read. 읽은 것보다 쓴 글이 많은 사람하고는 대화하고 싶지 않다. 그렇죠?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지혜보다 더 많은 얘기를 떠들었을 것이고 그만큼 쓸데없는 말은 많이 하고 남의 말은 잘 귀 기울여 듣지 않으려는 사람의 가능성이 높죠. 결국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 즉 타인의 지혜를 잘 수용하는 것, 이게 얼만큼 중요한 것인가. 독서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죠. converse 형용, 이건 converse가 동사로 쓰인 converse고요. 이건 형용사로 쓰이는 converse에 ly가 붙어서 부사가 된 거죠. 역으로 볼 때 preschooler. 자, preschooler 미취학 아동이죠. 예. 미취학 아동은 킨더가튼에 들어가기 전에 애들을 preschooler죠. 미국은 킨더가튼부터가 정식 학교이기 때문에 예. 킨더가튼 이전의 애들을 preschooler 합니다. 미취학 아동. 학교에 아직 들어가지 않은 아동. 미취학 아동. 예. 미취학 아동들. 그 아동들의 부모가 read to them 그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좀 책을 읽어준. 그래서 여기까지죠. 그들에게 책을 읽어준 부모를 갖고 있는 미취학 아동들이 I better prepare to begin school. 학교를 시작할 준비가 더 잘 되어 있고 perform at higher rates. 좀 더 높은 rate로 행동합니다. Then those not exposed to reading, exposed to 뭐뭐에 노출된 reading에 노출되지 않은 그런 학생들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perform합니다. 저기 우리 에어컨 좀 틀어줄래요? 왜 이렇게 덥지?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예. 이런 건 NG가 아니고 예. 예.
원하는. 지금 좀 더워 보이잖아요. 이상하게 여기 덥네. 예, 덥습니다. 예, 확실하게 틀어주세요. 예, 좋습니다. 16번. The building was undergoing conversion into apartment. 여기서 conversion은 요 동사 convert의 명사형이죠. 빌딩이 undergo, 겪다죠. 뭘 겪고 있죠? conversion into. 아까도 나왔지만 into는 뭐라고요? 결과를 표현하는 전치사죠. convert 할 때 나오다가 conversion 할 때 나오죠. 이렇게 어떤 단어에 품사가 바뀌어도 원래 친하던 전치사는 변화하지 않죠. 여러분 얘기했죠. apartment로 개조, 변경을 겪고 있다. 가장 fruitful, 결실 있고 가장 자연스러운 exercise of my mind. exercise 여기서 연습이 아니죠. 운동도 아니죠. 발휘 행사의 뜻이죠. 수능에 많이 나오니까 꼭 기억하세요. 교평 문제도 많이 났죠. 우리 정신을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결실 있게 사용하는 것은 conversation, 대화인 것이다. 자, 우리가 우리의 정신력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소망스러운 행동이 대화랍니다. 대화, 독서, 이런 것들이 나를 살찌운다. 뭐 그런 내용이 되겠죠. 18번. I think this rule is never controverted or doubted. 절대 반박될 수 없고 의심될 수도 없다. 넘어갑니다. Due to, 뭐뭐 때문에, 전치사죠. 뭐 때문에? Controversy over. 자, controversy는 over하고 친하죠. 이 over가 원래 논쟁하고 굉장히 친해요. 논쟁 over. 예를 들면 debate over. 뭐뭐를 둘러싼 어떤 주제가 있고 이 주제 위에 여러 명이 이렇게 붙어서 논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5번은 논쟁에 많이 씁니다. Controversy over the vaccine. 그 백신을 둘러싼 논쟁 때문에 나는 주장합니다. The governor, 주지사께서 wait for the vaccine. 백신을 기다리세요. 뭐 스스로 완벽하다는 걸 입증할 때까지. Wait for 목적어 to 부정사. Wait for 목적어 to 부정사. 2007학년도 수능에 나왔던 유명한 그런 표현이죠. Wait for 목적어 to 부정사. It is very difficult today. 오늘날 매우 어려운 것은 to have a reasoned. Reasoned. Reason이 여기서 이성이죠. 이성에 의해서 주어진 거니까 이성적인. Reasonable. Reasonable. Rational. 이성적인 대중적 어떤 담화. 대화죠. Discourse. Discourse는 육성 혹은 책으로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대화를 discourse라고 합니다. 요새는 좀 더 어려운 말로 담론 그런 말 쓰죠. 포스트 모더니즘 이후로 이런 어려운 말들을 많이 쓰는데 나 이렇게 어려운 말 쓰는지 모르겠어요. 담론이 뭐야 담론이. 대화, 담화예요. 이성적인 공개적 대화를 하는 게 매우 어렵답니다. 뭐에 관해서? 어떤 논쟁적인 주제에 대해서. 그렇죠? 예. 우리나라도 최근에 그런 거 많이 겪었죠? 뭐 촛불 시위다. 논쟁이 안 돼 무슨 그치? 누가 뭐라 그러면 야씨 알바지 부르고 누가 뭐라 그러면 야저뭐뭐뭐뭐 자버야 부르고 그런 식으로 하면 뭐하러 거기 와서 글 쓰고 말하고 그런지 모르겠어. 예. 네. 좀 정직하게 서로 따져보면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공개적인 이런 이성적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 저는 이렇게 대화하는 거 이제 중요시하고 논쟁하는 거 굉장히 좀 좋아하는데 논쟁하는 거에 대해서 벌써 기분이 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예. 네. 내가 child 했을 때 나는 생각했죠. Sky was inverted. 하늘이 뒤집힌 cup of metal, blue metal. 예, blue metal, 푸른색 금속 컵이 뒤집힌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예, 컵에다가 말이죠. 푸른색으로 된 컵이 있나 봐요. 이 색깔이 푸른색일 수도 있어요. 이게 뒤집힌 거. 이걸 하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참 특이한 학생이었네요. 자, in proportion as. 자, in proportion as 다음에는 주어 동사가 나옵니다. In proportion to가 나오면 전치사가 돼서 명사가 나옵니다. 뭐뭐에 비례하여. Recede는 우리가 seed 할 때죠. re가 100이고 seed는 go니까 뒷걸음치다죠. 네. 우리가 지구로부터 후퇴하는 것에 비례하여 The action of gravitation, 중력의 작용은 diminish, 감소합니다. In the inverse ratio of, 자, inverse ratio, 역비례죠, 역비례. 제가 어릴 때는 역비례란 말 썼어요. 요새는 역비례라고 안 하고 반비례라고 그러죠. 반비례 관계에서 of the square of the distance. square 뭡니까? square는 정사각형을 의미하죠. 정사각형의 면적을 계산하려면 가로하고 세로를 곱해야 되는데 가로가 a면 세로도 a인 게 정사각형이죠. 가로와 세로를 곱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a 제곱이 되죠. square는 제곱이죠.
유명한 수면 유도 공부 집중력 향상하는 무슨 기계 있죠? 아인슈타인 공식을 말하는 거죠. MC 얘기할 수 없네. 자, 그래서 square of the distance 거리를 제곱한 것에 반비례한답니다. 이런 거 잘 몰라요. 에? 지구로부터 우리가 리시드 할 것에 비례해서 중력의 작용이 거리에 제곱한 것에 반비례해서 감소한답니다. 아, 이게 거리를 제곱한 것에 반비례해서 감소한다. 뭐 이렇게 되나? 중력의 작용이? 뭐 이런 얘기죠? 중력의 작용이 예, 거리를 제곱한 것에 반비례해서 무슨 특정 개수가 있겠죠?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완전 중학교 지식을 갖고 말도 안 되는 어떤 수식을 하나 만들어봤어요. 대충 맞죠? 예. If someone, 대부분의 배우들은 natural extrovert, 예, 선천적으로 natural extrovert, 외향적인 사람인 경우가 많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러죠. 우리가 알기로는 굉장히 와일드해 보이는, 예를 들면 설경구 같은 그런 배우. 뭐, 그 뭡니까, 형사로 나오는 영화 뭐죠, 그거? 공공이죠? 어? 공공이죠. 그거 보면 굉장히 와일드하잖아요? 근데 평소에는 굉장히 내성적입니다. 조용한 사람이랍니다. 예. 그죠? 뭐 조용한 건 좀 이상한데, 뭐 조용하면서 좀 이렇게 사교성이 좀 별로 없는, 예. 옛날에 그 박신양이라는 사람이, 박신양 알죠? 예. 파리 연인? 박신양하고 설경구가 같은 동국대 연극영화학과 같은 동기였답니다. 예. 박신양은 벌써 딱 보면 박신양 딱 느껴지잖아요? 대학교 1학년부터 열심히 연극 활동하고 연극 막 서클하고 선후배 챙기고 막 이거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과 활동 학생이었는데 설경구라는 애가 있는지도 몰랐답니다. 에이, 얼마나 조용히 왔다 갔다 거리는지 또는 왔다 갔다 안 거리거나 그죠? 설경구는 조용히 묵묵하게 이렇게 말하자면 아웃사이더인 거지. 그치? 그러니까 외향적인 사람하고는 거리가 멀죠. 그렇다고 제가 박신양 인터뷰에서 봤어요. 자, 23번. Johnson is a totally extroverted. 이건 형용사죠? 존슨은 완전 외향적인 사람이야. 그 사람은 누구하고도 낯선 사람하고 대화를 잘해. Over the past couple of years, 지난 한 2년 동안, 커플은 딱 2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2, 3, 4년 그런 의미일 수도 있어요. 지난 몇 년간 이렇게 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He has become an introvert. 이상하게도 내성적인 사람이 되어버렸다. 어떤 충격이 있었나 보죠. 그는 너무나 내성적이라서 군 매니저가 될 수 없다. She walked along a transverse lane. 횡단선을 따라서 걸었다. Small town으로 가는. Like all beings, beings는 존재죠. 우주 속에 있는 모든 존재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speed limit에 직면해 있는데 그 speed limit는 결국 뭐냐? 동격 speed of light, 광속이고 그 광속은 about 300,000 kilometers per second, 초속 30만 km를 간다고 알려져 있다. 이게 바로 상대성 이론에서 나온 기본적인 시간의 한계벽을 말하는 거죠. 자, 오늘은 turn의 의미를 갖는 vert와 verse를 다뤄봤습니다. 비스하고 비드는 지금 책에는 두 페이지지만 사실 굉장히 많이 쓰는 단어죠. 아, 우리가 딱 기억에 떠오르는 단어만 좀 떠올려도 비디오 있죠, 비디오. 안 봐도 비디오다 할 때 그 비디오. 일단 뭐 VID가 들어가잖아. 비디오가 보는 거지 뭐. 그렇죠? 또는 뭐 윈도우 비스타. 비스타가 전경이야, 전경. 파노라마. 쫙 펼쳐지는 전체 경치. 이게 비스타죠. 윈도우 비스타가 내세우는 게 뭐야? 그래픽 기능을 강화했다고 이름을 비스타라고 지은 거야. 아, 그래픽 기능. 보이는 게 달라졌다, 이거지. 이거 윈도우 비슷하죠? 개똥이죠. 예. 자, 아, 개똥입니다. 예. 그런 걸 프로그램이라고 만들었는지도 제 OS야, 그게. 자, 또는 우리가 명백한 글을 또 영어로 evident라고 하죠. evident. evident 중간에 VID가 들어가죠? 보이는 게 뚜렷하니까 명백하지. 또는 뭐, 눈에 보이는 visible, 눈에 보이지 않는 invisible. 이런 식으로 우리가 VIS, VID가 들어간다는 굉장히 많고, 보다라는 말만 적용하면 뜻이 다 되죠. 네. 안 되는 게 어딨니? 다 되지. 그렇죠? 그런 어근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는 말이죠. 끝이 비전으로 끝나거나 끝이 바이즈로 끝나는 것만 모아서 혼동단어 관점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전이죠. 비전. 비전은 그냥 VIS에 IOM 붙은 거죠. 뭐. 비전. 비전은 시자 들어가면 돼. 시자. 시력, 시각, 시야. 그죠? 어떤 사람의 시각, 시력, 시야. 그러니까 이거는 물리적인 눈의 능력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 물리적인 눈이 보는 것뿐 아니라 눈과 머리가 동시에 작용해서 이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지까지를 전부 비전이라고 하죠.
아, 비전 있는 젊은이야. 뭐 그러잖아요. 예. 비전에서 파생된 단어도 굉장히 많죠. 비저널이라든가. 자, 그 밑에 프리비전 나왔죠. 프리비전. 자, 프리비전. 자, 프리가 있고, 비전이 있다. 프리비전. 예. 그냥 빨간색으로 합시다. 이거 뭐. 예. 비전에다가 프리가 붙었다고 생각해도 되는 거야. 예. 뒤에 IOM은 그냥 명사형어니까. 프리는 뭐죠? Before죠, before. 보기는 보는데, 미리 보는 거야. 미리 본다. 미리를 한자로 써볼게. 미리 본다, 볼견자. 이거 뭐 한자하고 영어가 똑같아요. 미리 본다, 선견지명 아니야. 프리비전, 선견지명입니다. 선견. 이거 뭐 외울 것도 없어, 외울 것도. 중국 놈들 참 공부하기 쉬운 나라입니다. 프리비전. 그 다음은 프로비전이야, 프로비전. 아, 비슷하게 해서. 아이, 비슷하게 해서. 예, 프로비전. 프리비전은 미리 보는 거고. 프로비전은 앞을 보는 거죠, 앞을. 네. 앞을 보는 거 아니야, 앞을. 앞을 보는 거죠. 앞을 본다. 앞을 보는 거 한번 영어로 써볼게요. 앞을 본다. 아하, 앞을 본다네. 앞을 본다. 똑같죠? 예, 네, 이거 뭐야? 앞을 보는 거니. 미리. 앞을 보는 거. 그죠? 예견하는 거죠, 예견. 예견한다. foresee. 예견한다, 예측한다. 앞을 내다본다는 얘기죠. 앞을 내다본다. 앞을 내다본다. 얘는 선견이고, 얘는 예견이네. 조금 비슷한 면이 있죠. 에헤, 미리 보는 거냐, 앞을 내다보는 거냐. 에, 뭐 그게 그거일 수도 있는데 약간 느낌이 다른 거는 뭐 한국말도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미리 앞을 내다본다면 뭘 하게 될까요? 그렇죠. 준비를 하게 되죠. 대비를 하게 되죠. 준비 대비를 하는 사람은 예를 들면 겨울철을 대비한다고 보세요. 뭔가를 자꾸 겨울철에 입을 옷이나 겨울철에 먹을 것을 자꾸 대비해 놔야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의미로까지 발전했다는 걸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대에서는 공급 식량의 의미로도 굉장히 많이 쓰이죠. 또는 법의 조항도 프로비전이라고 합니다. 그럼 프로비전은 어떤 동사에서 왔느냐? 프로바이드에서 왔죠. 프로바이드. 우리가 provide 보통 제일 많이 쓰는 뜻이 공급하다는 뜻으로 제일 많이 쓰이는데요. 보통 A with B 형태로 쓰죠. provide A with B, supply A with B. 그냥 공급하다라고 외웠지만 왜 공급이었느냐? 앞으로 있을 애를 미리 내다보고서 뭔가를 채워놓는다. 이런 대비하는 정신에서 나온 단어라. 이거 참 재밌네요. 우리가 아는 단어도 어원으로 다시 한번 추적해보면 그 단어의 뜻이 좀더 풍부한 의미로 되살아나는 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revise 나왔죠? revise. 그치. vise로 끝나는 것만 모았습니다. 그냥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를 뭐또 따로 쓰냐? 귀찮게. revise. 그래서 우리는 뭐죠? 다시. 한번 봤는데 다시 또 보는 거야. 다시 왜또 봐? 책을 고치려고. 책을 고치려고 다시 본다. 뭐야? 개정이잖아, 개정. 개정하다. 동사죠? revision 하면 개정이라는 명사. 에, 너무 쉽다. 다시 보는 게 개정이지 뭐. 선생님, 왜 교열은 아닙니까? 교열은 correction이죠, 지금. 그거는 저한테 따지면 안 되지. 다시 본다는 의미에서 개정이란 의미로 발전해 온 단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supervise 나왔죠? superv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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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per, ultra. 뭐라고 쓰잖아요? super란 말은 뛰어넘었다. over, above. 그런 뜻이죠. 위에. 그럼 무슨 뜻이야? 위에서 본다는 얘기죠. 위에서 본다. oversee네, oversee. 위에서 본다. 위에서 보는 사람이 뭐 할까요? 감독, 감시하는 거겠죠? 예를 들면 내가 죄수들을 감시합니다. 어디에 서 있어요? 탑을 만들어서 탑 위에 딱서 있죠? 위에서 봐야 감시가 되지. 밑에서 어떻게 감시해요? 안 되죠? 내가 어떤 노동 통제하는 어떤 그 공장에서 감독자야. 그럼 어떻게 합니까? 높은 곳에서 딱 봉을 들고서 일을 잘하고 있나? 이러면서 보겠지? 위에서 쳐다보는 게 감독 감시라고. 이거는 그냥 형사화 딱 해보면 딱 형사예요. 요렇게 하는 행위는 슈퍼비전이겠죠? 선생님, 제가 저번에 아버지가 TV 사오셨는데 그 TV 앞에 슈퍼비전 이렇게 써있대. 그건 위에서 보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비전 앞에 슈퍼 붙은 거지. 슈퍼바이즈가 슈퍼비전으로 바뀐 게 아니고 비전에 슈퍼가 붙은 거지. 슈퍼비전, 그치? 슈퍼하게 볼수 있는 거겠지. 등급. 수준을 높여서 볼수 있는 화면이라는 얘기겠죠? 그거는 슈퍼바이즈에서 온게 아니고 비전의 슈퍼가 붙은 거야, 그거는.
이렇게 슈퍼바이저 하는 사람을 슈퍼바이저, 그렇죠? 슈퍼바이저, 감독자, 감시인 그런 뜻이죠. 원래 감독자, 감시인이라는 뜻인데 현대에서는 그냥 회사에서 또 높은 직위의 어떤 직체를 슈퍼바이저라고 말해야죠. 책임자, 책임자 또는 또 뭐 관리자 이런 의미에서 슈퍼바이저를 맡고 있다 이런 말 많이 쓰죠. 그 다음에 advise가 있죠. 자, advise가 나오고 그 밑에 advice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device가 나왔죠. device가 나오고 device가 나왔습니다. 네. 이거는 SVIS가 보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VIS를 쓰게 되면 동사가 되고 VIC는 VIS가 변화한 거겠죠. VIC를 쓰게 되면 명사가 됩니다. advise, device, device, advise가 되면 동사, CE가 되면 명사인 거 꼭 기억하시고요. 이 두 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니까 조언하다, 조언, 고안하다, 고안한 물건, 장치란 뜻이죠. 그냥 외워도 되죠. 이 두 개는 꼭 어근으로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외우면 되겠어요. 하지만 명색이 무슨 어근 어원 강인데 잠깐 분석을 하고 넘어갑시다. 이거는 지금부터는 여담이라고 생각하세요. 꼭 이렇게 외울 필요 없습니다. 이건 외우고 있는 단어니까. 어떻게 된 건가 하면 이 단어는 이렇게 생긴 거예요. 비스가 보다죠. 보다. 우리나라 말도 그래요. 보다를 수동태로 하면 보여지는 거지. 뭐뭐인구로 보여지네. 뭐뭐인구로 보이네. 우리나라 말로 뭐뭐인 것으로 보인다라는 것은 결국 see라는 말, 즉 보다라는 말을 약간 변형시킨 거죠. 뭐뭐인 것으로 보인다. 근데 뭐뭐인 것으로 보인다 하게 되면 이것은 시각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의 느낌을 말하는 것이 되죠. 뭐뭐인 것으로 보인다. 원래 advisor라는 단어가 원래 쓰일 때는 의견을 뜻했대요. 의견. 이런 것처럼 보이는데? 이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런 것 같아요. 그게 의견이잖아. 의견을 준다는 의미에서 조언이라는 뜻이 생겼답니다. 아, 참 비슷하네요. 그런 것으로 보여. 그죠? 그래서 이게 보다의 수동태, it is seen에서 나온 거랍니다. 꼭 알아둬야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옛날 이야기처럼 들으세요. device는 어떻게 된 건가 하면요. 원래 device의 어원이 되는 단어는 divisare인데, divisare는 divide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즉, 얘가 divide와 같은 어원이야. divisare에서 divide와 divide 두 가지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원래 나눈다라는 뜻입니다. 나눈다. 그래서 나눈다라는 뜻이 발전하다 보니까 arrange a division이라는 의미로 발전했답니다. 나뉘어진 거를 잘 배치 배열한다. 나누어진 거를 잘 배치 배열 정돈한다는 그런 식의 사고 태도가 뭐예요? 잘 궁리하는 거죠. 궁리. 어떤 걸 차곡차곡 잘 나눠서 잘 배치하고 요걸 어디에 요걸 어디에 이렇게 한다는 의미에서 궁리한다. 어떤 제품 따위를 궁리하는 건 고안하다 이런 의미에서 생겼습니다. 자, 지금 얘기한 거는 그냥 어떻게 해서 이런 의미가 생겼는가에 대한 그냥 옛날 이야기 정도로 생각하시고 이 단어는 그냥 무작정 외워주시는 게 더 편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서 이거는 미리 본다, 앞을 내다본다, 앞을 내다보고 준비한다, 다시 봐서 개정한다, 위에서 감시한다, 접두와 연결시켜서 어근으로 공부하는 게 무조건 좋은 단어니까 그렇게 공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문 13개의 예문을 보겠습니다. 1번 During a regular examination, 예, 정기적인 검진에서, 여기서 examination은 physical examination이겠죠? 정기 검진을 할 때, doctor는 checks, 뭘 체크합니까? 몸무게, 시력, hearing problem, blood pressure, 혈압, and so on 등등을 조사합니다. It can hardly be doubted,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의심할 수 없으니까,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분명합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Undoubtedly 하면 되겠죠. Undoubtedly. 의심의 여지 없이. In many cases of complicated behavior. 복잡한 행동에 많은 경우에 있어서 There can be no prevision of those ends. 그러한 일에 갖는 목적. 목적에 대한 prevision, 선견지명이 없는 경우가 많답니다. 뭔가 복잡다단한 행동에서는 목적에 대한 선견지명 자체가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3번. Education is the best provision for old age. 노년에 대한 가장 확실한 뭐? 그렇죠. 대비. 미리미리 내다보는 게 대비죠. 그게 바로 교육이 됩니다.
잘 공부하면 나이가 들어서도 뭔가 편안하게 살기가 쉽다는 얘기가 되겠죠. 4번 Poetry provide A with B. A에게 B를 미리 내다보고 준다는 얘기죠. 시는 우리에게 뭘 준다? What is missing in our own lives? Missing, 실종된. 우리 삶에서 실종된 것을 제공합니다. The experience of imaginative pleasure. Imaginative는 상상력이 풍부한, 상상력이 풍부한, 풍부한 상상력에서 오는 기쁨의 경험. 이것을 신은 우리에게 준다. 나는 믿지 않습니다. 뭘 믿지 않습니까? Only colleges have the right to define. 대학만이 정의할 권리가 있다는 말을 믿을 수 없습니다. 뭐에 대해서 정의하죠? 교육받은 사람, 학식 있는 사람이란 어떠한 것인지를 대학만이 규정할 권리가 있다는 말 믿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항의했습니다. 주어동사가 도치되어 있습니다. 인용문 뒤에는 도치하는 경우가 많죠. said, 김찬이 이렇게 한 것처럼 어떤 학생이 항의했는데 뭐 했을 때? His university가 revise its program, 프로그램을 개정했을 때. 왜 대학이 멋대로 프로그램을 개정하느냐? 이것은 교육 프로그램이겠지? 학생도 참여할 수 있는, 즉 교육 프로그램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 이런 식의 요구를 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죠. 굉장히 옛날 수능일 텐데, 그렇죠. 94년도 1차 수능. 정말 아련한 옛날에 봤던 기억이 나는 질문이죠. 예. 5번. For writers, 작가들에게 있어 revision, 개정이라는 행동은 one of the exquisite pleasures of writing, exquisite, 진귀한 글쓰기의 또 다른 즐거움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 글을 다시 개정하면서 또 다른 쾌감을 맛본다는 얘기죠. 저도 과거에 고등학교 때 문예반을 했어요. 글을 많이 썼습니다만 저는 제일 싫은 게 개정이야. 한번 쓰는 것도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걸 어떻게 개정을 해? 그건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쓰면서 계속 바꿔요. 그러니까 한 페이지, 한 줄, 한 문단 쓰면서 계속 글을 바꿔서 한 문단이 탄생하기까지 한 20번 이상 개정하는 것 같아요. 요새는 뭐 글 쓰는 일이 없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것 자체가 그것도 일종의 개정하니까, 그죠? 다시 다 쓴 거를 개정한다. 꿈도 먹고 좋아요. Steve had supervised. Steve는 감독 관리했습니다. One of his company's warehouses. Warehouse, 창고죠? Ware라는 게 물품을 의미하니까. Hardware, software 아시죠? 물품집이니까 창고지. 네. 4년 동안 창고 관리 업무를 맡았다. Harley is an innovative. 자, innovative는 우리가 novel 할 때 썼죠? 새롭다. 혁신적이라는 뜻이죠. innovative. 예, 명사가 innovation. 예, innovative. 혁신적인 self-starter. 스스로 어떤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rarely. 좀처럼 뭐뭐 하는 일이 없대요. needs supervision. 감독 감시가 필요 없다. 알아서 혼자서도 잘해요. 이 얘기죠. I've heard about the importance of a positive attitude and a powerful effect. 긍정적인 태도와 강력한 영향에 대해서 나는 들었습니다. It could have on my life. 그래서 관계대명사 대시 생략되어 있는데요. 관계대명사 that 혹은 which가 선행사 effect를 가리키므로 effect를 여기 딱딱 집어넣으면 have effect on이라는 표현 보이죠? have effect on. 내 삶에 미친다 이렇게 하겠죠? have effect on이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그것이 내 삶에 미칠 수 있는 강력한 영향, 이것에 대해서 들었다. I heard it from my parents, teachers, coaches, and supervisors over the years. In order to prevent such diseases, 이러한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it is advised that 권장되는 것은 everyone over the age of 25, 25살이 넘은 모든 사람들은 should have a regular, 정기적인 physical examination, 아까 나왔죠? 신체 검사를 받아라. Physical examination, 신체검사, 줄여서 신검이라고 하죠. 또는 건강검진이라는 의미로도 쓰일 수가 있습니다만 좀 더 전문적인, 뭐 CT도 찍고 MRI도 찍고 혈액검사에 여러 가지 좀 전문적인 과학기술에 의존해서 하는 검사는 이거보다 좀 더 고급스러운 표현을 써요. 예, Physical 또는 Medical Check-up이라고 합니다. Physical Check-up, Medical Check-up. 따라서 전문적인 의료기관에 의한 좀 오랜 시간에 걸친 건강검진은 체크업이라고 하죠. 메디컬 체크업, 피지컬 체크업. 그거에 비해서 약간 심도가 낮거나 또는 어떤 회사의 사원을 뽑는다든가 군대가 군인들을 뽑을 때 부적격 사유가 없는지 하기 위한 간단한 검사를 신체검사, 피지컬 체크업이라고 해요. 피지컬 이그제미네이션이라고 해요. 따라서 피지컬 체크업은 일반적으로
질병 예방 차원에서 prevention of diseases. 질병 예방 차원에서 하는 전문적 검진을 보통 체크업이라고 하고요. 부적격자를 가려내기 위해서 하는 건강 검진을 신체 검사라고 합니다. 그걸 physical examination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렇게 각을 지어서 설명할 수도 있지만 그냥 건강 검진을 그냥 physical examination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아까 1번, 10번에서 봤죠? 그래서 physical check-up이 훨씬 전문적인 개념이라는 거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11번. We all know, 우리 모두 알고 있는 것은 how invaluable. 자, invaluable 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여기서 invaluable은 뭐다? not의 뜻인데 요게 value가 온 게 아니고 value라는 어근이 작용한 거죠.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그래서 priceless의 뜻이었다. 얼마나 귀중한지 알고 있다. 당신의 advice와 help가. exercise program, 운동 프로그램은 고안되었는데 by a health expert, 건강 전문가에 의해서 more labor saving devices we get the harder, 더 비교급 구문이죠. 더 비교급 구문은 더 비교급 다음에 원래 주어동사가 탁 나오면 되는데 더 비교급에 걸린 그 비교급 단어가 꾸며주는 명사가 있다면 얘가 또 얘를 꾸며주고 이 전체를 또 얘가 꾸며주죠. 꾸며주는 명사가 있을 때는 개까지 전부 다 앞으로 튀어나와야 돼요. 수식하고 수식받는 놈은 붙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더 비교급 다음에 바로 조어동사가 나온 게 아니고 뭐가 수식하는 명사가 나온 다음에 조어동사입니다. 더 많은 노동 절약 장치들을 목적어죠. 얻으면 얻을수록 우리가 좀 더 work to get them 그것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 될 필요성이 점점 더 심해집니다. 우리가 더 심하게 일할수록 the more labor saving devices we feel need. 우리가 더 많은 labor saving device가 필요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이게 뭔 말이에요? labor saving device가 딱 나왔어. 이게 많아져 그런데. 하나 샀어. 또 있어. 또 나왔어.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겨우 세탁기를 하나 샀어. 그래서 야 이제 세탁에 든 시간이 많이 절약됐어. 아하 labor saving. 그런데 전자레인지가 또 나왔어. 야, 전자레인지니까 밥을 데울 시간도 많이 줄어드네. 레이버 세이빙이네. 또 보니까 무슨 또 뭐 있을까요? 예. 뭐 진공청소기인데 진공청소기 중에서도 로봇 진공청소기가 나왔어. 로봇 진공청소기. 아이로봇 요새 이런 거 있죠? 야 로봇 진공청소기면 내가 없는 동안 청소 다 해주겠네. 그런데 이렇게 레이버 세이빙 디바이스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거 살려면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되지. 그래서 더 많이 일을 하게 되는 거야. 더 열심히 일하게 되지. 그럼 더 열심히 일하니까 사실 레이버 세이빙 하려고 시작한 건데 레이버를 더 하게 되는 거죠. 레이버를 더 하면 더 할수록 더 많은 레이버 세이빙 디바이스가 필요하다고 느끼게 되죠. 왜? 일이 더 고되고 일시간이 늘어났으니까 레이버 세이빙 디바이스는 더 필요하게 되지. 이런 거야말로 악순환이죠. 그죠? 아이고 진짜 무서운 얘기다 이 얘기가. 어휴, 그죠? 이걸 얻기 위해서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이 일할수록 노동시간이 늘어났으니까 더 많이 원하게 되고 더 많이 원할수록 더 많이 일하게 되고 뭐야 이거. 예. 내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죠. 그래서 핸드폰이라든가 셀폰이죠. 핸드폰이라든가 무슨 뭐 인터넷 이런 게 좋은 게 아니다. 집에 가서도 계속 일하게 되는. 예, 저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하루 종일 말이죠. 강의하고 촬영하고 인터넷 보고 인터넷 또 사이트도 보고 계속 또 수강 후기 답변하고 그러고 나서 집에 들어가서 자기 전에 또 킨다니까. 그죠? 그거 안 켜야 되는데 또 켜. 또 켜고 또 봐. 새로운 질문 올라왔나 이렇게. 그죠? 새로운 수강후기 올라왔나. 또 무슨 뭐 사이트 무슨 문제는 없는가 본. 이게 병이지 병. 그렇지. 자, 이런 병 고쳐야 되는데.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VIS, VID가 들어가는 문장. 문장 열쇠기를 바라봤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49번째 강의인가요? 다음 마지막 강의 기대해 주십시오.